여러분, 오늘 먹을 음식은 바로 요거! 바로 큐슈 라멘! 큐슈 라멘! 요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돈코츠 라멘에다가 큐슈? 이게 뭐지? 국물이 아주 진해 보이네요. 이거는 냉라면. 얼음이 있고, 아쉬운 거는 국물이 별로 없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야코동! 오야코동! 오야코동 그리고 요거는 기우동 기우동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메뉴 그대로 쓴 거예요. 우와, 이거 되게 지금까지 먹던 그 돈코츠 라면 그 국물 맛이 아닌데? 약간 숙주 향도 나면서 어우, 구수하다. 이거 원래 배달 안 되는데 바로 집 밑에 있어가지고 배달해 주신 거예요. 와, 규동 규동 규동은 여러분들 덮밥은 섞어 먹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밥이랑 같이 떠 먹어야 돼요. 고향이에요. 규동은 소고기 덮밥. 섞어 먹는 거 아니야. 이 소고기 맛. 아, 만나게 먹어요님 중계방에서 100점. 아, 고맙습니다. 100점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와. 자, 만나게 먹어요님 100점 짱.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와. 와, 이거 봐. 아주 국물이 진하고, 이게 생라면이거든요? 저는 그 라면 면발보다 이 생라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국물이랑 같이. 흥겨로 핑글럭거리 반가워요. 회장님 어서오세요. 오야코동 먹어볼까? 오야코동. 요거는 닭고기. 닭고기 덮밥. 닭고기 덮밥. 역시 닭고기는 진리야, 진리. 음식 브랜드 여기 적혀 있죠? 하코야, 하코야. 립스틱 틴트 발랐습니다. 저는 여기 요 생강 있죠?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추천을 참 하신 분 눌러주세요. 냉라면. 와, 시원하다. 와, 넘친 없습니다.
와, 시원해. 맛있다. 지겹도 없어. 오늘 지겹도 없어. 아, 소고기 덮밥 왜 이렇게 맛있지? 와, 소불고기, 소불고기 맛.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와, 오늘도 정여맹님께서 특별을 주신다면 외노 채팅해주세요. 맛있다. 외노 채팅하면은 개노잼 된다고? 적당히 해. 그러면 적당히 해줘. 글쎄, 줄로 가. 얘가 애기라 가지고 사람 음식에 관심이 많아. 맛있다. 갔어, 갔어. 구스 갔어. 구스 갔어. 어우, 짱짱님, 고맙습니다. 숙주가 진짜 시원해. 저는 콩나물보다 숙주가 아삭아삭해서 되게 맛있거든요. 맛있어. 냉라면하고 큐슈라면 중에서 큐슈라면이 더 맛있습니다. 나는 큐슈라면이 더 맛있다. 이사 안 했어요. 원래 집이야. 위치만 바꿨어. 얘들 난리 났냐? 저도 왜 큐슈라면인지 모르겠는데 메뉴에 큐슈라면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도 큐슈라는 지방에 있는 그런 라면인가 봐요. 고양이 폭풍 났다. 28,000원입니다, 오늘. 와우, 고양이 폭풍 났네. 맛있죠. 일본 라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게 한끼 식사 아니에요. 두끼 식사입니다. 와. 일본 라면 파는 데 되게 많던데 요즘. 일본 라면이 조금 더 비싸지. 한 7,000원, 8,000원 정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육수 때문에 더 비쌀 거예요. 일본 라면이 원래 양이 많아. 국물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넓은 대접해 주거든요. 맛있다. 그냥 삼양라면. 한국 라면도 맛있고, 일본 라면도 맛있고.
큐슈 라면이 일본 큐슈 지방의 대표적인 라면이래요. 일본 라면은 느끼합니까? 생강이랑 먹으면 안 느끼해요. 한국인은 역시 신라면 인정. 네, 혼자 삽니다. 입술 베네틴트 써요. 맛있다. 자빠라바라님 어서오세요. 와, 오약고동 이거 치킨이 진짜 바삭바삭하다. 와. 근데 님들 약간 그냥 파는 치킨보다 일본 치킨 뭔가 좀더 맛있지 않아요? 일본의 뭔가 튀김이 좀더 맛있는 것 같아. 본업이 먹는 겁니다. 나중에 전보라면 도전하러 갈 거예요. 일본 치킨 맛있어. 일본이 약간 그 튀김을 잘하는 것 같아. 그쵸? 일본 튀김이 아주 바삭바삭한 게, 맛있어. 저 틴트 이름 모르겠어요. 무슨 색깔인지. 짱. 일본이 비싼 대신에 좋은 재료를 쓴다고요? 와우. 아, 얘들 왜 저래, 오늘? 아이, 자빠라바라님 하트 뭐냐고요? 귀여운 척 해봤어요. 너무 맛있다. 돈부리 너무 맛있다. 어떡해. 왜 귀여운 척 하냐고요? 김밥천국의 라면 김밥. 그것도 맛있고, 일본 라면도 맛있고. 라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제가 덮밥도 그릇에 옮기려고 했는데, 덮밥 그릇을 제가 깜빡하고 안 샀네. 약간 컵밥 같지? 한국 라면 중에서요? 저는 한국 라면 중에서 안성탕면을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일본 라면은 생면이라서 그렇게 크게 붉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막 사골 진하게 있고 막 이러니까 라면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국물이 너무 맛있다. 아, 안성탕면 별로? 안성탕면보단 너구리? 냉라면은 약간 님들이 아시는 그런 맛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징어 짬뽕. 맛있는 라면이 너무너무 많아, 세상에.
나 한때 그거 좋아했는데. 짜파구리. 아빠 어디 가서 나와갖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타코야라는 일본 라면집이에요. 그냥 먹어야겠다. 체인점인가? 체인점일 거예요 아마도. 라면 한 개에 7,000원, 8,000원. 닭발바느님 어서오세요. 아마도 체인점일 거예요. 오야꼬롱은 닭고기. 닭고기 섰다. 포커님 어서오세요. 일본은 소라 아오이지? 역시 잡바라바라님은. 포커님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식사하셨어요? 맛있다. 저 콜라 좀 먹을게요. 네, 저 운동합니다. 예. 용트름각. 맛있다. 소고기 덮밥. 닭바라바라님, 응? 저 빌리버트 캠프합니다. 냉라면이 국물이 별로 없어서 약간 쫄깃쫄깃해. 많이. 일본은 라면이지 않았나? 응? 저는 큐슈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큐슈라면이 제일 맛있고, 오야꼬붕. 정여배님께서 엄지님께 30위권 킥뷰를 선물하셨습니다. 축하해요. 줄루가, 줄루가. 아이고, 아이고. 맛있다. 고양이 아까 밥 이만큼 먹었어요. 와, 국물이 진짜 진해. 완전. 이거는 하코야라는 일본 라면집에 파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내가 밥 먹으면 자기도 먹어 막. 강아지는 안 키워요?
남자친구 없다. 와, 어떡해. 오약고동 너무 맛있다. 닭고기가 아주 약간 일본은 닭고기를 항상 간을 하잖아요. 오, 잠깐만. 나 지금 이상한 꿈에서 본 것 같아. 헉? 나 지금 이상한 꿈에서 본 것 같아. 헐. 난 안녕하세요, 세미님 안녕하세요. 응? 고양이는 코숏이에요. 와. 오약고동이 맛있나요? 큐슈라면이 맛있나요? 저는 큐슈라면이요. 저 몸무게? 밥 안 먹었을 때는 43kg. 밥 먹었을 때는 비밀. 큐슈라면 국물이 좀 진해 보이죠? 전 진한 게 좋아요. 내가 무슨 밥을 10kg를 먹어? 내가 밥을 10kg를 먹어? 감수탱님 고마워요. 키 163입니다. 하루에 3끼 먹을 때도 있고 2끼 먹을 때도 있고. 국물이 있으니까 5kg. 진짜야, 나 두 끼 정도 먹어. 고마워요. 이 그릇 잘 샀다. 맛있다. 저는 일본 덮밥이 이렇게 양파가 많이 올라가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양파를 좋아해가지고. 감수트님 고마워요. 설마 킥뷰 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응? 속으로는 막 욕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지? 그런가? 키 163입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칭찬하면서 막 땀하지 마. 땀까지 막 붙이면서 이나님 이뻐요 땀땀땀 이런 거 하지 마. 어? 보는 나도 힘들다. 여러분들 추천한 말씀만 들어주세요. 어? 이사 안 했어. 여러분들 혹시 아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 자, 빠라바라님 어서오세요. 땀 좀 하지마.
땀 좀 하지 마. 어? 나도 보기 힘들다. 착하신 듯. 계속 닉네임 바꾸신 것 같은데, 100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0점, 한점, 100점! 100점, 한점, 100점! 100점, 100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로와. 아이,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어? 나 100점 리액션 이건 다 알잖아요. 뭐가 창렬이야. 얘 안 먹었어. 일로 가. 어우, 내 얘 때문에 못 살겠다, 진짜. 엄마 밥 먹자, 밥 좀. 엄마 밥 좀 먹자, 이놈 자식아. 응? 응? 엄마 밥 좀 먹자. 응? 엄마가 아니고 집사야? 와, 이거 봐. 어, 여기는 약간 그게 작네. 고양이 이름이요? 코드랑 구스. 구스. 여기 학과에서 주문했어요. 에이핑크 봄이 닮았어요? 전 잘 모르는. 아유, 입술이 예쁘다고요? 고마워요. 티아라 지연에 더 가깝다고? 인정할게. 내 직업이 뭘 것 같아요? 내 직업이 뭐냐고? 내 직업이 뭘 것 같아? 그거 해보고 싶다. 내 이미지로 봐서 내 직업이 뭘 것 같아? 아, BJ. 아, 생경 BJ. 간호사는 뭐야? 네, 원래 저 일식 좋아합니다. 일본 음식 원래 좋아해요. 파리바게뜨 직원 옛날에 했었다. 파리바게뜨 옛날에 알바 한번 했었어. 아, 님들 너무하다. 어? 냉라면 맛있어요. 근데 국물이 너무 적다.
파리바게뜨 알바 5년 전에 봤어 한번. 알바 삼겹살 집 해봤어요. 거긴 때 파리바게뜨에서 한번 일해봤거든요. 삼겹살집을 돈으로 안 받고 삼겹살로 받았다고? 아우 죽을래? 그러면 파리바게뜨에서 하면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면 빵으로 받고 응? 맛있다. 어우 불고기가 너무 맛있다. 어우 여러분들 틀은 죄송합니다. 아 파리바게뜨에서 일주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먹느라고 채팅을 잘 못 읽어서 죄송해요. 크인님 조금만. 직업은 생계형 DJ. 너무 맛있어. 정여뱀님께서 대마법사님께 식구를 선물하셨네요. 축하해요. 오늘 너무 빨리 먹었네. 아, 내가 너무 후식 없어. 저는 애교 함부로 안 버려요. 저번에 레몬 먹고 혓바닥 다 까졌어. 완전. 리포님께서 또 100점을 주셨습니다. 와, 리포님께서 또 100점 주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 100점 만점 100점! 100점 만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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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MHMJ님께, 제이님께, 고마워요. 어, 다 먹었구나. 너무 맛있다.
일본 라면에 밥을 말아 먹으라고? 리액션 많이 좋아졌다고요? 고마워요.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일본 라면 진짜 맛있어. 방송한 지 아직 100일 안 됐습니다. 자빠라바라님, 사람들이 다 리액션 좋아졌다 그러는데? 아유, 얼큰해.